이준호 앤드 유나 사랑의 그리움이 가득한 장거리 연애, 네티즌을 뜨겁게 달구는 사랑 이야기.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두 톱스타 이준호와 유나의 사랑 이야기가 팬들과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장거리 연애라는 큰 도전 속에서도 깊고 진실된 관계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거리 연애, 거리의 간격이 심장을 시험할 때. 오후 2시에 멤버이자 유망한 배우인 이준호는 현재 해외에서 국제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유나는 대한민국에서 바쁜 일정 속에 드라마와 광고 촬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스타이기에 바쁜 일정과 사랑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촬영 중간에 짧은 통화나 급하게 보낼 메시지가 두 마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습니다. 달콤한 그리움의 메시지, 멀리 떨어져도 사랑을 이어주는 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준호와 유나는 매일 서로에게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는 소중한 습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 속에도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며 두 사람에게 이는 떨어져 있는 동안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이준호가 보낸 손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유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팬들의 증언이 전해졌습니다. 이준호는 편지에서 유나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당부하며 서로 나눈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편지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앞으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약속이 담긴 감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워하지만 이해하는 마음, 견고한 사랑의 비결. 이준호와 유나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각자의 일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예요. 이준호가 유나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이 말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폭발적인 재회, 감동의 순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준호는 곧 해외 영화 프로젝트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팬들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두 스타가 재회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준호가 귀국한 후 두 사람은 오랜 이별의 시간을 달래기 위해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팬들은 그들의 로맨틱한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뜨거움, 네티즌과 미디어의 반응. 이준호와 유나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댓글,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연일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거리 연애 이야기는 유혹과 압박이 가득한 연예계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모습 덕분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준호와 유나의 이야기는 사랑이 충분히 크고 신뢰가 강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크린 위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로서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준호와 유나가 다시 만나는 날은 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떤 새로운 전개를 보여줄지 기대해봅시다. 이준호와 유나의 사랑 이야기는 현재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로 전 세계의 팬들과 미디어가 이들의 사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경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이들은 연예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커플로 자리매김하며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지민, 팬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다섯 번째 연속으로 전 세계 트렌드 기록을 세우다. 지민의 생일은 항상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이벤트입니다. 매년 팬들은 직접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들은 지민이 아티스트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개인으로서 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반영합니다. 지민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그의 생일 주간에 팬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정부가 안전과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의 팬들이 지민의 재능과 인격을 강조하는 해시태그와 키워드를 사용하여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엔칭팅 보이스의 지민 6, 댄서가 지민 6, 스닝스타 지민 6, 번호 1013의 인칠 등이 있습니다. 올해 지민은 X9 트위터에서 다섯 번째 연속으로 23개 이상의 관련 해시태그와 키워드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오르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상위 30개 트렌드 중 26개가 지민과 그의 생일 축하에 한정되었으며 전체 상위 21위는 지민 관련 주제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트렌드에 올라 지민이라는 이름이 100만 건 이상의 언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민, 팬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며 다섯 번째 연속으로 전 세계 트렌드 기록을 세우다. 지민의 생일은 항상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기대되는 이벤트입니다. 매년 팬들은 직접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들은 지민이 아티스트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개인으로서 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반영합니다. 지민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그의 생일 주간에 팬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정부가 안전과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참조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의 팬들이 지민의 재능과 인격을 강조하는 해시태그와 키워드를 사용하여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엔칭팅 보이스의 지민 6, 댄서가 지민 6, 스닝스타 지민 6, 번호 1013의 인칠 등이 있습니다. 올해 지민은 X9 트위터에서 다섯 번째 연속으로 23개 이상의 관련 해시태그와 키워드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에 오르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상위 30개 트렌드 중 26개가 지민과 그의 생일 축하에 한정되었으며 전체 상위 21위는 지민 관련 주제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도 트렌드에 올라 지민이라는 이름이 100만 건 이상의 언급을 기록했습니다.